오늘은 정총재가 40여 년 전부터 받았다던 돌을 옮기는 날.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내가 소 이렇게 부리면 논간이라고 이라이라 바오가 걸려서 안 가고 내게 쎄리니께 정총대가 내려오면서 성님 그 바오 내가 언제 빼갈쳐요. 그 여사람들도 명시가 그하다는 게 미친놈 그게 그런 바오를 지금 뭘 무슨 장사로 빼가. 실제로 파본이 겉으로 드러나 있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중량을 달아보니 104톤이 날아간다. 승용차 100대가 넘는 무게다. 중량이 오버됐음을 모니터가 알린다. 앞으로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는 순간이다. 가까스로 트레일러에 실리는 바위. 시동 소리와 함께 서서히 출발한다. 뿌옇게 있는 먼지. 사람들이 바위 옆에 바짝 다가서 있다. 그냥 차로 실고 갈까니. 크대인 이 첫날 와서 못하고 또 그 이튿날 와서 또 큰 놈 와서 못 뺐어. 거우 실컷 나다 그냥 쿵그르 내려갔지 왜. 아, 돌을 실은 치려다가 막 제 앞으로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1, 2초밖에 안 되는 그런 순식간이었는데 그 순간적인 찰나에 돌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추락을 막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의 장담과는 달리 포크레인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돌이 그냥 이랬는데 절리 그냥 곤두박질 칠 때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막대마다 돌이 그냥 날라오는데 그냥 장비를 더 큰 걸 써야 되었어. 이거 어려워. 돌 떨어지 앉아. 할 수 없이 국내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를 부르기로 한다.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한다. 불도저가 긴급 공수됐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트레일러 앞쪽에 줄도 메어놓는다. 앞에서는 포크레인이 끌어주고 불도저가 뒤를 따른다. 100m가 넘는 긴 행렬. 트레일러가 설 때마다 급히 버팀목을 집어넣는다. 트레일러 기사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평지에서라면 200톤도 자신할 수 있지만 400구지의 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중량의 반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월명동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트레일러가 길턱에 그만 걸려버린 것이다. 야, 숨어! 숨어! 앞으로!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 간신히 차가 턱을 넘어선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온다.